자, 워크북 경영사 부사 파트 워크북 페이지 넘버 31 31쪽입니다 자, 먼저 형용사의 쓰임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쓰임이 있죠. 뭐하고 뭐가 있죠?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어떻다가 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차가운 물 cold water. 그 다음에 그것은 차갑다. It is cold. 그래서 cold가 water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죠. 이걸 보고 명사 수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명사 수식. 그래서 좀 쉬운 말로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 만든다는 거고요. 그걸 학교 선생님들은 정식 용어로서 명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t is cold.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Hey, 동사가 된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건 동사가 된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동사가 된다면 do나 does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고요. 동사처럼 쓰인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Hey,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보충 설명한다. 보충 설명. 이걸 보고 보어라고 얘기하고요. 보어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이제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에 들어가서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녀석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뭐나 뭐를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주어를 설명할 때는 주격 보호라고 얘기하고요. 목적어를 설명할 때 목적격 보호라는 뭐 좀 이상한 말을 쓰기도. 자, 여기에 보면 It is an exciting game이 보이는데 여기에 형용사가 있나요? 그렇죠, exciting이죠. 얘가 하는 일은 그렇죠, 게임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oney is sweet 해서는 형용사가 있나요? 그렇죠, sweet이죠. 여기에 아주 뻔하죠. 이렇게 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주어 허니가 이 문장의 주어기 때문에 스윗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다 쓰라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을 보고 모른다.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한다.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중학생들한테는 주격 보호가 된다 라고 가르친대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익사이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익사이 흥미진진한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까요? 예, 여기 우리말로 요거 지우고 요거 궁금하면 요거 이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우리말로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어떤 게임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게임이니 excit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영어로 묻는 방법은 오케이 뭐 what game Is it? 이라고 묻겠죠. Okay, how game? 이라고 했으면 또 내가 무슨 색? 또 할 뻔 했죠. 됐습니까? What game is it? 그것은 어떤 게임이니? It is an exciting game. 됐습니까? 이럴 때 what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면서 전에 챕터 의문사 파트에서 이런 what을 보고 뭐라 그러더라? 의문 부사? 의문 부사인데 대답이 형용사가 되냐? 의문 형용사니까 대답이 형용사가 되겠지. What game is it? What color is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sweet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꿀은 어떻니 하면 되겠죠. 꿀은 어떻니 라는 표현은 How is honey? How is honey? It is sweet. 자, how 이럴 때 how를 보고 뭐라 그랬죠? 의문 형용사라 그랬죠. 됐습니까? How are you 할 때 how예요?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예요? 방법이 궁금한 거죠. 그렇죠?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한 거죠? 허니의 상태가 궁금한 건 아니죠? 어쩜 저렇게 거꾸로 다 머릿속에 넣어놨을까? 그렇죠?
의문 형용사라 그랬죠. 그래서 how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고 의문 부사로도 쓰인다고 의문사 파트에서 했었고요. what은 의문 대명사로도 쓰이고 의문 형용사로도 쓰인다 그랬어. what is it? 이럴 때 what은 의문 대명사겠지. 그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 what은. 하지만 이렇게 명사랑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what은 의문 형용사라 그랬습니다. 무슨 색, 무슨 책, 무슨 게임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exciting과 sweet이라는 형용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역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형용사 쓰임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45, 46, 그 다음에 45, 46까지 밖에 없네요. 45, 46에서는 형용사 중에서도 무슨 형용사라 그랬죠? 수량 형용사라 그랬죠. 그렇죠. 자, 수량 형용사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 이 파트, 포커스 45와 포커스 46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북, 북스, 머니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걸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many, much 써있고 여기에 한 녀석 더 쓰고 싶은데 여기 생뚱맞게 many, much를 보고 옆에다가 뭘 쓰고 싶어. 그렇죠. a lot of 또는 lots of. A lot of하고 lots of은 똑같기 때문에 a lot of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Many, much, a lot of 세 녀석의 공통점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전부 뭐라 그런다? 많은. 자, 그러니까 한글의 특성은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문장 속에 사용할 때 뭔가 구분되는, 달라지는 이런 게 없어요. 됐습니까? 나는 집에 오다가, 나 이제 학교, 뭐 학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나도,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다가 친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 100명을 만나도, 엄마 나 집에 오다가 친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친구 한 명 만났다고, 엄마 나 집에 오다가 한 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친구들을 만났어요,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맞나요? 그렇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구분되고, 그래서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uch money, a lot of books 그리고 money. 많이 얘기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a lot of books일 때 a lot of를 many로 바꿔 쓸 수 있고, a lot of money라는 표현도 가능한데 a lot of money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은 much money다. 그래서 a lot of는 many와 머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얘기 좀 이따 할게. 아까 채빈이가 하려고 했던 건, 채빈이가 하려고 했던 건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우리 교재는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생각할 땐 여기에서 설명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many, much, a lot of에 대한 우리말 설명이 주저리 주저리 나옵니다. 많은이라고 해석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영어에서 many와 much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나 양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쓰이는 녀석은 당연히 many겠고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음을 표현하는 것은 much이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 두 개가 보입니다. 오케이. 칼질해 보면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다. 오케이. 누가 다, 영어로 we can see, what, many stars, where. 그래서 여기에 many stars, many는 형용사 중에서도 수량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별은 셀 수가 있죠. many star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바꿔 쓸 수 있는 게 we can see a lot of stars in the sky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떻게, 함께, 무엇을, 뭐 하진 않는다, 보내지는 않는다. 그렇습니까? 학원 가느라 바쁘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내지 않습니다. We don't spend what, how, parents. We don't spend much time. 여기에 time 같은 단어도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지금은 time의 뜻이 뭐기 때문에, 시간이란 뜻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란 표현은 much time이라고 한다. 물론 a lot of time도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이제 some any 했어. some any 했으니까 옆에다가 뭘 쓸까? a few, a little, 그 다음에 few a little. 그리고 지금 설명하면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little money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라 했어요. little money 하면 아주 작고 귀여운 돈을 얘기하는 거죠. 뭐 끄덕끄덕이야. 소량의 돈을 얘기하는 거죠. 적은 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또 나머지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뭘 해볼 거냐? A few book, books, money. A few books, few books, books, money. Few books. 그래서 여기에 a few든 few든 few가 들어간 것은 few라는 단어의 뜻이 개수에 관련된 거다, 양에 관련된 거다. 개수. 그래서 a few books, 몇 권의 책들, a few friends, 친구 몇 명, few friends. 거의 없는 친구. I have a few friends. 나 친구 거의 없어. 부정적인 느낌이죠. 반면에 a little book, books, money, a little money, little money. 그래서 few가 셀 수 있는 것이 소량을 표현하는, 아니 소수를 표현하는 거라면 little은 셀 수 없는 것의 소량을 표현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ny도 똑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렇게 나눠서 우리가 뭔가 좀 쓸 수 있겠죠. 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데 썸을 쓴다는 거죠.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썸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어떨 때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으로 사용된 썸이 있다. 그렇죠. 권유할 때 Would you like some coffee?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됐습니까? 반면에 여기에 some 위에다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는 게 원칙인데 묻는 문장에 사용될 수가 있다. 그건 권유할 때라고 정리했으니까 any는 반대로 어떻게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any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의 약간의 라는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쓴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쓴다라는 말을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된다. any books도 되고 any money도 된다라는 말로 이 부분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some이 긍정문이란 말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긍정문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권유의 의문문은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커피 먹을 거 아니면 딴 거 달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뭐를 yes를 약간 압박하는 yes라는 답을 압박하는 의문문을 보고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유의 의문문이라고만 가르치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게 want 보단 need가 낫겠다. Do you need some help? 자, 이 말을 하는 사람과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표정도 다른 거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의 표정도 다른 거고요. Hey, do you need some help? 라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표정은 어떻겠다? 이렇단 말이야, 애가. 됐습니까? Do you need some help? 자, 이거 분명히 이거니까 이게 얘하고 얘하고 같이 있는 게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예외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을 A하고 B하고 대화를 하는데 B 표정이 어떠니까? 이러니까 틀림없이 뭐가 필요할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Do you need some help?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넌 도움이 필요하냐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 A가 이렇게 뭐야? Do you need any help? 이거는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거지 yes라는 대답을 예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꼭 권유의 의문문이라기보다는 yes라는 답이 예상되는
어떤 질문에서 some을 사용한다 라고 익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any 있죠.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any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몇 개의 양말들을 뭐 할 것이다? 오케이.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계획된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난 살 계획이다. I'm going to buy. 오케이. 뚫레뚫레 살펴봤죠? 뭘 살펴보는 거죠? not이 있는지, 그렇죠. not이 있는지, 혹시 묻는 문장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I'm going to buy 무슨 삭스? some 삭스겠죠. 좀 이따가 som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볼 거고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어때? 여기 time이 보이는데 time이 시간이란 뜻으로 지금 쓰이는 거예요? 번 횟수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뜻으로 쓰이면 셀 수가 없겠죠. 자, 난 시간이 없어 라는 표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don't have any tim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I don't have any time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I don't have any time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I have no time. 그래서 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다. I have no time. I don't have any time. 여기에 not이 있는 부정문이죠.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I'm going to buy 그렇죠. A few socks 하고 같다 그랬죠. I'm going to buy a few socks.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부사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부사. 자, 부사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부사를 무슨 시라 그러면서 배웠고 그렇죠. 어찌 시라면서 배웠죠.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뭐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자, 이건 제가 붙인 별명이고요. 이걸 말로 정리하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플러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여기에 how는 how are you 할 때 how야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야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라고 했었죠. 그때의 how를 보고 의문 부사라 그랬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부사의 종류는 이렇게 보면 부사의 종류는 시간을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장소, 방법, 이유 이런 것들을 끊어읽기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부사의 덩어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다시 꾸며준다는 얘기하고 있고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그 다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런 이상한 쓸데없는 거는 머릿속에 날려버리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뭔 소리야 도대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칼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누가? White 씨는 언제 어떻게 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Mr. White drives how when 됐습니까? 그러면 slowly가 하는 일은 천천히 White 씨야, 천천히 운전한다야, 천천히 밤에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사인 slowly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at night은 왜 부사야? At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겠죠.
그래서 Mr. White drives slowly at night 이라는 문장에는 부사가 총 두 토막이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이제 문장의 형식 고탈거리가 조금 얘기하면요. 누가 다를 제외하고 when, where, how, why 부사만 있으면 이런 문장을 보고 좀 이따 뭐라고 할 예정이다? 일형식 문장이다 라고 얘기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예? 아, 부사가 두 개 있어서 일형식이라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100개가 있던 1000개가 있던 부사는 몇 형식인지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부사 제외하고 뭐만 있기 때문에 누가 다만 남았기 때문에 일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형식 할 때 또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의 형태는 주로라는 말이 붙어있다 해서 주로.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 영어가 훨씬 더 쉬워졌을 텐데. 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모든 부사는 전부 다 형용사 뒤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암기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메트로로 좀 바꾸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부사는 주로 형용사 뒤에 ly 붙인다 했으니까 여기에 보이는 beautiful, happy, good 전부 다 무슨 시겠어? 어떤 시 되겠죠? 어떤 아름다운, 어떤 행복한, 어떤 좋은. 그럼 얘가 뜻이 아름다운이니까 여기 쓰게 될 단어의 우리말 뜻은 아름답게 어찌 그러면 여기에 해피의 뜻은 어떤 이니까 여기에 우리말 뜻은 행복하게가 될 거고 그다음에 굿의 뜻은 어떤 좋은이니까 여기에 쓰게 될 우리말 뜻은 좋게 잘 이 뜻이겠죠. 어찌 좋게 잘. 자, 그래서 beautiful beautiful Lee 하면 되겠죠. Beautifully 아름답게. 그 다음에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H-A-P-P-Y를 I로 고치고 L-Y 해야 되는 규칙이죠. 그 다음에 예외적인 녀석 좋은 good 좋게 잘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8에서 아까 전에 주로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아닌 경우에 대한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가 같은 부사 북치고 장구치고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어떤 시도 그렇고 어찌 시도 똑같이 생긴 녀석들. 오케이. Fastly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아 있어요? Lately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오케이. Earlyly 없고요. Hardly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빠른 자동차 Fast car 그는 빠르게 달린다. He runs fa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늦은 아침 Late morning 나는 늦게 일어났다. I got up late. Lately의 뜻은 뭐였더라? 최근에였죠.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어떤 어찌 지가 다 한다. lately 란 단어가 있긴 한데 late 하고는 이번 추석에 모인다 안 모인다 아무 관계가 없다. kind 랑 kindly 모여가지고 같이 송편 빚고 하겠죠. nice 하고 nicely 같이 앉아가지고 송편 빚고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late 하고 lately 는 누구신 저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어 저렇게 닮았는데? 아니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early morning 하면 이른 아침이죠. 그다음에 early I got up early 하면 어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그다음 조금 골치 아픈 단어 hard죠. 워낙 뜻이 많아서. 그래서 부지런한 일꾼 hard worker 어려운 문제 hard question 딱딱한 돌 hard stone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I study hard 그 다음에 hardly의 뜻은 거의 공허하지 않는 그래서 hard하고 hardly 마찬가지 아무 관계 없다 그리고 hardly하고 같은 뜻의 단어 여러분들 배웠는데 모범생이 없어 Seldom. Hardly, seldom. 내 안엔 낯있다. 예. Few, little. 내 안엔 낯있다. I study hard는 나는 열심히 공부하던데. I hardly study 하면 난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 뜻이겠죠. 네. Hardly,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James is a fast runner가 보이고요. The train is running fast가 보이죠. 그래서 James is a fast runner의 뜻은 James는 빠른 주자이다. 어떤 주자? 빠른 주자. 여기서 fast는 하는 일이 뭐다? runner를 꾸며주는데 runner가 무슨 시니까? 명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서 첫 번째 뭐 만들고 있다? 어떤 것을 만드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차가 달리는 중입니다. The train is running. 어떻게? Fast. 그래서 얘는 빠르게. 어찌 달리고 있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 Fastly 이런 게 쓰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49에서는 빈도부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often? 그렇죠.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often 또는 How many How many times 쓰겠죠. 당연히 무슨 How many time이 어딨나 여기에 사용된 time은 무슨 뜻이라야 돼? 번 횟수라야 되고 그럼 셀 수 있어 없어? many book이냐? many books겠지.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빈도 부사다. how many times? how often? 자, 그 빈도 부사는 어떤 일이 how나 often하게 발생하는지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며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하면 항상 always 보통은 usually 자주 often 가끔씩 때때로 오케이 여기 뭐 빠졌죠 그래서 여기는 뭐 hardly 또는 seldom 해서 뜻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런 거 hardly seldom 그 다음에 절대로 안 하는 빈도인 never 같은 것들이 빈도 부사다 자, 빈도부사 이거 착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얘들만 빈도부사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Every 3 days, 3일에 한 번씩, 3 times a day, 하루에 3번씩, 이런 것들도 두 번, twice, 이런 것들도 다 무슨 부사에 속한다? 빈도 부사에 속합니다. 그 중에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누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간다? Not 들어갈 위치에 들어간다. 조비디 일반 앞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을 합니다. 누가? 제니는, 아, 네 얘기예요? 제니는 얼마나 자주? 자주. 어디에? 다? 이 표현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수거? Be late fo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주를 빼고 문장을 만들면 Jenny is late for school이죠. Jenny는 학교에 지각합니다. Late for school. 근데 자주 지각한다니까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고 often을 넣어야 되고 be 동사 뒤 또는 not이 들어갈 위치가 Jenny is not late for school이니까 여기에 be 동사 뒤에 빈도부사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중1학년들한테 빈도부사의 위치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칼질하래요. 누가? 나는 어찌? 절대로 어찌? 다시 무엇을? 다 먹지 않을 것이다. 난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죠. 그렇죠? 미래 계획입니까? 그래 결심했어야. 의지죠, 의지. 그래서 be going to는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누가? 알렉스는 얼마나 자주? 되게 얼마나 자주? 일요일마다 뭐 한다? 축구를 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얘를 빼고 대게를 빼고 문장을 만들면 Alex plays soccer on Sundays 겠죠?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대게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누구야? Usually를 집어넣으면 Alex usually plays soccer on Sundays. 알렉스 usually played soccer on Sundays.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동사 앞에 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Alex doesn't play soccer니까 doesn't 위치하고 usually의 위치는 같은 위치. 그래서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 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동사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look at 시 아니라고 얘기했죠. 나 좀 보세요. look at me. 그것을 좀 잘 들어라. listen to it. 여기에 있는 look at me 할 때 at이나 listen to 할 때 to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앞제비시라고 한다.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진 걸 보고 이어동사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랑 어찌시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이어동사라고 얘기한다. 이어동사라고 할 때도 있고 뭐 구동사라고 하는 분도 있다 했고 동사구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다 그랬고요. 어떤 덩어리란 뜻입니다. 오케이. 이어동사는 two words verb라고 해서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진 동사를 이어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뭐 어떤 덩어리가 구라는 게 어떤 덩어리라고 그랬어. 동사가 동사랑 부사랑 덩어리를 이루어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put의 뜻은 뭐예요? put 놓다 두다란 뜻이죠. 근데 뭔가 뭐 안경을 끼거나 옷을 입다라는 표현은 뭐다? put on이다. 됐습니까? 반대말은 take off.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동사의 어수는 목적어가 명사란 경우, 명사인 경우는 앞만 길어봤자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을 땐 다리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답이 몇 개다? 두 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nd put on her coat 되고 and put her coat on 도 된다.
앤이 그녀의 코트를 입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풋의 3단 변신 중에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만약에 첫 번째 녀석이었으면 푸츠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녀석이니까 디드가 들어있고 앤 put on a coat, and put her coat on. 근데 the her coat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her coat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it이 되죠. 그래서 it으로 바꿨을 때는 어떤 표현밖에 안 된다? and put it on 이라는 표현밖에 안 된다. 다리 사이에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다리 사이에 낀가 놓을 수밖에 없다. You can take off your shoes. 당신은 신발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야? 목적격인데 they겠냐? You can take them off.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답이 몇 개? 한 개, 다리 사이에 낀가 놓은 단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의 쓰임은 몇 가지 있다고 채빈이 졸리니까 채빈이가 얘기해 주세요. 쓰임은 몇 가지? 예. 뭐 하고 뭐가 있다? 뭐라고요? 어떤 것 해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어떻다 해서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할 때 얘기할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말을 찾아서 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읽을 줄도 몰라요, 중1인데? 어? He is a famous actor.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액터를 꾸며주는 녀석이 누구다? Famous. 그래서 famous가 무슨 씬데? 어떤 씬데? 됐습니까? 하는 일은 둘 중에 뭐다? 어떤 것을, 아, 어떻다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옛다 어떻다 되는 거 여기 있네요. 그는 유명하다. He is famous. 이거는 어떻다 되고 있는 형용사 famous죠. 똑같은 famous인데 이건 2번 역할하는 거고요. 위에 보이는 이것은 1번 역할. 배우는 배우인데 어떤 배우? 유명한 배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r daughter is lovely. 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her daughter를 꾸며주거나 또는 설명하는 말이 누구예요? Lovely가 꾸며줘요? 설명해요? 설명하고 있죠. 꾸며주고 싶어? 알겠어요. 오케이, daughter는 daughter인데 어떤 daughter? 이때 러블리는 도로를 꾸며주는 1번 역할 꾸며주는 거죠. 지금은 설명하는 거죠. 보충 설명하는 말이죠. 여기에서 뭐예요? 꾸며주거나 얘는 꾸며주고 있네. 근데 얘는 지금 뭐하고 있어?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그녀의 딸에 대한 설명이죠. 어떻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보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I have a small bird at home 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스몰이 하는 일은 뭐, 아, 참, 볼드가 하는 일, 아, 볼드를 꾸며주는 녀석이 누구다? 스몰이고,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어떤 새? 작은 새. 작은 새.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형용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스몰을 설명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스몰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싶으면 똑같은 스몰이 사용됐죠. 근데 지금은 얘가 지금 뭐하고 있다? 이러고 있죠. 어떻다 되고 있죠. 근데 얘는 명사를, 이 스몰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이 형용사 스몰은 보어가 되고 있단 말이죠. 비동사랑 합쳐져서.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고르래요.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it. 'It was a strangely question.' 이거겠죠? 이거 strangely라고 그런 것 같은데 쟤는? 자, 이거 뭐 이렇게 못 읽습니까? 내가 환장하겠습니다. 아, 나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It was a strange question.'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스트레인지도 몰라? 그것은 이상한 질문이었다. It was a strange question. 자, 여기에 strangely가 못 오고 strange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strange의 뜻은 이상한, strangely의 뜻은 당연히 무슨 시겠냐, strangely가. 어? 그럼 무슨 뜻이겠냐? 어? strangely의 뜻이 뭐겠냐고 그래. 뭐 사과 그만하시고 답을 하세요. 이상하게. 이상하게겠죠. 그것은 이상하게 질문이었다가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상한 질문이었다가 말이 됩니까? 이상한 질문이었다가 말이 됩니까? It was a strange question. 너한테 긴 것은 좋지 못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엔 strange 같은 부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뭐 하고 있어요? 퀘스천을 꾸며주고 있죠. 어떤 질문이었다고요?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Mr. Kim. Mr. Kim is very kind to me. 뜻은 김씨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매우 친절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Okay. Kindness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친절. 그렇지. 친절이죠. 헤이, 무슨 시계예요? 이름. 그렇죠, 명사죠, 명사. 이름씨. kindness, 친절. kindness. kindness. 자, 여기에 kind가 형용사인데, 그럼 하는 일이 1번이야, 2번이야? 헤이. 그렇죠,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어가 되고 있다? 보어가 되고 있다. 누구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김쌤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죠. 됐습니까? Very 뜻은 뭐고? 무슨 시? 어찌 친절하다고요? 매우 친절하다고요. 하는 일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뭐? 어찌 어떤. 그렇죠. 어찌 어떤 매우 친절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역할하고 있는 Very죠. 됐습니까? 뭐 어차피 우리 부사도 배우고 있으니까 부사만 남김에 부사도 좀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준비됐죠?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더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 그래서 뜻은 그 야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cite의 뜻은 이거 언제쯤 될까? 한 20번째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뭐라고요? 신나게 만들다. 누군가를 신난 기분이 들게 만든다. 그러면 excited는 이 녀석의 세 번째 녀석이라면 신나게 만드는 것을 당한. 그래서 기분이 어떤? 신나는. 그래서 얘가 설명해 주잖아.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나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안 돼? exciting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 왜 이상하게 단순화 시키냐? 얘 뜻이 뭔지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얘 뜻이 뭐라고요? 신나게 만들다니까. 신나게 만드는 중인 또는 신나게 만드는 것 중에서 똑같다고? 신나게 만들다. 신나게 만들다고요. 그러니까 ing형은 신나게 만드는, 그 야구 시합이 신나게 만드는 거야? 신나는 기분을 느끼는 거야? 만들 거니까 답은 이거겠지.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 So I was excited. 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exciting이 형용사죠. 하는 일 두 가지 중에서 1번 하고 있어? 2번 하고 있어? 1번이요. 당연히 2번 하고 있죠. 뭐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어떠니? 어떻다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에서 뭐라 그러면서 배운다고요? 부어 라면서 배운다고요.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말이야? The baseball game에 대해서 얘가 보충 설명하고 있죠. 어떤 상태였었다고. 어땠었다? 신났었다. 그래서 2번의 역할하고 있다. 어떠니? 어떻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We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 맞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누가 다? 오케이. 무엇을 가졌었대요? 우리는 작년에 눈 내리는 겨울을 가. 작년에 와 눈 많이 왔었잖아.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 그래서 얘가 형용사죠. 하는 일 1번이야 2번이야? 아, 어떻다. 눈 내린다 그러고 있나봐요? 뭐를 꾸며주고 있다? 윈터를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얘가 1번 한다고 다 적어놨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다 필기하는 거죠. 잘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치? 여기 kind가 뭐 이런 거 써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설명 듣다가 몰랐으면 종 이미 다 적어놨다 아니에요? 맞아요. exciting이죠? 그렇죠.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아, 저렇게 헤매고 있죠? 그렇죠? snowy 어떤 겨울? 눈 내리는 겨울. 어떤 질문? 이상한 질문. 어떻다? 친절하다. 어떻다? 신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스노우가 오면 왜 안 될까요? 눈 겨울이야? 눈 내리는 겨울이야? 무엇 겨울이야? 어떤 겨울이야? 무엇 겨울이야? 어떤 겨울이야? 스노우는 눈 내리다란 뜻인데 눈이란 뜻이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무슨 스노우 윈터겠냐? 스노우의 윈터지. 윈터를 꾸며주는 어떤 시가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배열하랍니다.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 0단계가 뭐가 될까부터 하는 거죠. 0단계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내 남동생은 똑똑해요 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little brother is smart. 자,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올 건데요. 여기에 형용사 몽땅 다 찾아주세요. 이 문장에. 그리고 얘가 그 각각의 형용사가 1번을 하고 있는지 2번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My little brother is smart. 됐습니까? 네. 다음 2번 케이크 보이고 스위트 보이고 베리 보이고 더 있고 이즈 있으니까 0단계 하면 오케이. 그래서 더 케이크 이즈 베리 스위트 됐습니까? 마찬가지 하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시 형용사 몽땅 다 찾아서 하는 역할이 1번인지 2번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밀리 보이고 어 보이고 캣 보이고 헤즈 보이고 블랙 보이니까 0단계 에밀리는 검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를 하면 에밀리 has a black cat 니까 여기에 형용사 몽땅 다 찾아서 1번 역할을 하는지 2번 역할을 하는지 오케이. 계속해서 0단계 하래요. There 보이고 어 보이고 tall 보이고 is 보이고 tree 보이고 in 보이고 garden 보이고 더 있으니까 그래서 뭐? 큰 나무가 있다. 이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키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There is a tall tree in the garden. 여기에도 마찬가지 형용사 몽땅 다 찾아서 무슨 일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폰은 지금 꺼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my little brother is smart의 형용사는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뭐하고 뭐? little하고 smart. 또 little이 하는 일은 몇 번? 1번이죠. 어떤 brother? little brother. 그래서 명사, 수식.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은 1번이야, 2번이야? 당연히 2번이죠. 이걸 보고 문장의 형식에서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보충 설명하는 말. My little brother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떻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little은 little money 할 때 little이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ake is very sweet 해서 형용사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아, 두 개가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케이.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그래서 케이크를 설명하는 말을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 여기 베리. 베리가 하는 일은 어찌, 어떤 만들고 있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mily has a black cat 해서 형용사는 black 한 개. 하는 일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 1번.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 그 다음, There is a tall tree in the garden 에서 형용사는 누구? 또? 인더 가드의 무슨 재주로? 그러면 얘가 형용사라면 얘가 하는 역할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그러니까 얘는 부사죠. 지금 형용사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낚을 때, 선생님 또 낚시질 하고 있구나. 나는 붕어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셔야죠. 예. 붕어들 잘 낚이잖아. 자, 그래서 토리 하는 역할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어떤 나무? 키큰 나무. 명사 수식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달랍니다. 그러면, he has a dog, the dog is small. 그는 개를 가지고 있다, 그 개는 작다를 한 문장 우리말로 하면, 그는, 될 테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has a small dog.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 몇 개? 여기에 형용사 누구? 스몰이 하는 역할은 1번이야, 2번이야?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여기에 형용사 누가 있어? 스몰 하는 일은? 어떤 것?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호날두라고 읽어야 되겠죠. 예. 근데 좀 바꾸겠습니다. 얘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누가 할까? 메시. 슬라리. 질라탄 영어 스펠링 모르니까. 헤이, 호날두는 싫으니까. 맞습니까? 노쇼의 상징이니까. 질라탄 is a soccer player. He is popular. 됐습니까? 그러면 줄라타 아니 우리말로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 줄라타는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줄라탄 is a popular soccer player. 오케이. 요거 할때 항상 조심해야 될게 혹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경 써야 되겠죠. 어야, 언이야, 지금은? 당연히 어죠. 됐습니까? 질라탄 is a popular soccer player. 오케이. 그 다음에, she lives in a city. The city is big. 0단계. 살고 있다나 산다나 그게 오고요. 그녀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where 그래서 여기에 is big 할때 big은 지금 2번 역할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데 똑같은 big이 여기서는 1번 역할 어떤 도시 큰 도시 됐습니까? 네 대도시 My father made the cookies. They were delicious. 오케이. 오케이. 누가다? My father made delicious cookies. 그래서 어떤 쿠키? 맛있는 쿠키. Delicious가 형용사인데 여기선 명사 수식하고 여기에서는 어떠니 어떻다 보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매니하고 머치는 아까 다 적용해서 매니 북북 스머니, 머치 북북 스머니. 그다음 옆에 쓸 녀석은 누구?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1번 읽어주세요. Kevin has many friends. 그렇죠. Kevin은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북스 같은 녀석이니까 당연히 맨이겠죠. 예. 오케이, 계속해서 2번 We don't have much rain in winter 하면 되겠죠. We don't have much rain in winter. 오케이, 우리는 많은 비를 가지지 않는단데 비가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많은 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는 동네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우리 사는 동네에 비가 많이 안 내려요. We don't have much rain 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rain의 뜻은 뭐고? 여기에서 rain의 뜻은 비란 뜻이고 비는 셀 수가 없으니까 We don't have much rain 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물론 비 내린다 라는 뜻도 있긴 해요. 여기서는 비란 뜻이겠죠. We don't have 뒤에 왔으니까. 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How many apples are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아, 가격 묻고 싶어요? 네. How much are they? 라고 묻겠죠. 가격 궁금하면.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단어만 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막 문법은 하나도 모르고 사과 가격 묻고 있는가 보다. How 있고, apples 있고 막 이러니까. How much는 무슨 how much입니까? How many apples? 얼마나 많은 개수의 사과들이 있니? 사과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묻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 10개 있으면 there are 10 apples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Okay, how much water do you drink every day? 2 liters of water every day. 그러니까 2리터면 커다란 PT병 하나 또는 하나 반. 나는 매일 8잔씩 마신다. 오케이, 그래서 how much water, how many apples 됐습니까? 그래서 북북스 머니에 따라서 풀어본 거예요. 북스 머니 머치 머니 매니 북스 매니 북스 됐습니까? 선생님 애플스인데요. 알아. 머니 how much money니까 how much water겠죠. 됐습니까?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Much people visited the island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이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직도 몰라요? 네 번째 만났습니다. 이제 알아야죠. 아이슬란드, 이즐란드 이런 거 아니라 했어요. 아일랜드 S 소리 안 난다고도 얘기했고요.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방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The island 해야 되겠다. Many people visited the island.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ate too much too many ice cream yesterday. 나는 먹었다. What?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재미나 너도 보여줘. 나 어제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었어.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I ate too much ice cream yesterday. 해야 되는 이유는 셀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먹으니까. 오케이. I ate too much ice cream. 그거 빌려줄까? 아니, 필요 없어. 됐습니까? Too much books money. Okay. Too much money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Too much money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든 너무 많은 돈. 너무 많은 돈이 존재할 수 있나요? 있지 않아요. 있어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오케이. Okay. 그래서 there are much Chinese restaurant.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많은 레스토랑이 있다. Chinese가 중국이에요? 식당들. 얘기하고 싶었죠? 예.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당연히 고칠 곳이 몇 군데가 있어. 당연히 두 군데 고쳐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죠? 어. 그래서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중국의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어떻게 여기에 restaurant가 옵니까? many book이냐? many books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고쳤던 거 아니야 이거? 어? 네?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어? 이거 할 때 그냥 이것만 메뉴로 딸랑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설마? 네, 설마요. 어, 이렇게 했겠지 그치?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 오. 그 다음 4번. Hurry up, we don't have many times.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우리 시간 별로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Hurry up. We don't have much time. 아, much books인가 봐요? 어? 그니까 애들 보면 막 무슨 뭐, 그 말, 뭐야, 미생물들처럼 그렇게 생각할래? 어? 미생물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야? much로 바꿨으면 이것도 따라서 time 돼야 될 거 아니야. 어? We don't have much time. 시간이 없다 그러고 싶으면 time은 셀 수 없는 뜻인데 무슨 복수형으로 써있나? hey 그 다음 문장에 many 또는 much를 포함해서 다시 써라. 문제를 풀 때는 어 그냥 빨간 버튼만 계속 누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빨간 버튼 누르고 있다가 어떨 땐 파란색 버튼도 눌러야 되고요. 어떨 땐 빨간 버튼 두 번 누르고 파란 버튼 세 번 눌러야 될 때도 있고요. 어? 맨날 보고 이러고 봐 있어요. 이러고 봐 있어요. 아이 매니 뭐 매니 매니 다 머치로 다 고치고 머치는 다 매니로 다 고치고 매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을 단순 노동 노동만 하는 수준을 만들지 말라고요 좀. 응? 다음 문장에 매니 또는 머치를 포함시켜서 다시 써라. Hey, there is milk in the bottle.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은 일단 써 있는 대로 하면 무슨 뜻이야? There is milk in the bottle. 우유가 없다. Okay, 근데 여기다가 many나 much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어떤 우유가 없단 얘기야? 많은. 우유가 많이 들어있진 않아 그 병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is
하도 멋진 머니가 이러고 있을 거야. There is much milk in the bottle. 밀크 셀 수 없으니까 머치를 쓰란 말이죠. 됐습니까? I saw students on the playground. 지금 써 있는 뜻 누가 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어디다가 뭐를 쓰란 말이야? 학생들 앞에다가 많은 학생들을 봤다라고 하라 그랬죠. 그럼 그대로 영어로 고쳐주면 I saw many students 라고 하란 말이죠. Students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many students 하란 말이죠. Saw가 아니고 saw. Hey, 그 다음에 many와 much를 이용해서 다음 문장을 영작해라. Hey, 누가 무엇을 뭐 했다? 저질렀다가 뭐지? 시제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He made what? Many. He made many mistakes. 됐습니까? 실수, mistake인데 복수형 S 붙이면 되겠죠. He made many. 실수 하나, 실수 둘, 실수 셋. 보자. 몇 개 틀렸어? 이렇게 내 인자를 받았어. 오케이. 그래서 미스테이크의 같은 말은 이것도 있습니다. Error. Error. 예, error. 이것도 실수. 셀 수 있는 명사니까. He made many errors. He made many mistakes.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그 꽃병에 누가 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영어스럽게 다시 썼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존재표현이 존재표현.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누가다.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vase.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vase. 됐습니까? 많은 실수고요. 많은 꽃들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오케이. 많은 설탕. 너무 많은 설탕.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무슨 문? 명령문. 그래서 먹지 말아라. Don't eat what? Too much sugar. Don't eat too much sugar. Too much. 넌 뒷부분에 빠지는 거 어? 꼬박꼬박 유튜브에서 찾아서 내가 보내주고 있지 않나 내가? 저요? 어? 너한테 보내줬잖아. 지난 시간에 내가 일찍 끝냈으니까 안 보내줬고. 네. 오늘 일찍 안 가도 되지? 뒷부분 빠지는 거 유튜브 해. 하고 있어. 예. 네. 유튜브에 없죠. 1,000명. 나 그거 싫어요. 눌려있던 거. 내가 뭐 수익 창출하려고 유튜브 하냐? 광고 있잖아요. 하는 광고 하려고 유튜브 한 거야. 아니요. 광고? 그걸로 광고가 되는 거 같아? Some, any, a few, a little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와 some money. Any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아야 되고 얘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물어야 된다.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a little money.
그리고 얘들은 빵실빵실 웃는 표정. 어그 없어지는 순간 I have a few friends. I am lonely. 됐습니까? 네,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1번 Salt. Put some salt in it.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소금에 소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소금 좀 넣어라 그거 소금 좀 넣어라 put some salt in it. 너무 싱겁다. 아 며느리 됐습니까? 이 먹고 이게 김치 다 썼겠다. 응? 알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맨날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게 발효된 거야. 아 그래? 발효되는 거는 뭐하고 상관없는 거야. 소금은 원래 썩지 말라고 넣은 거예요. 썩는 거하고 발효하고 좀 썩지 말라고 하면 발효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자,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 가사 시간에 하시고요. 요즘 가사 아니냐? 기술 가정 시간에 그 가정 시간에 뭐 하잖아. 어? 곰돌이도 만들고 단추도 끼우고 하잖아. 재밌잖아. 재밌죠. 자, 그래서 여기에 썸하고 애니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요. 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묻지도 않고 낫도 안 들어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긍정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알맞은 거 골랄 준비 됐죠? 네. 오케이. 가볼까요? 디저트.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이 말이죠.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어, 사막이. Yet. Yet 다 사막. Desert. 얘를 desert라고 읽으면 사막이고요. 여기를 세게 읽으면 desert가 되고 그때는 사막이고요. 여기를 세게 읽으면 dessert가 되고요. 버리다란 뜻입니다. 버리다. 버리다. 근데 얘가 버리다란 뜻일 때 얘하고 발음이 디저트. 똑같다고요. 얘도 디저트고요. 얘도 디저트고요. 오케이.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의 뜻은? 간식 좀 먹을 수 있는 더 많은 후식을 예. 이거. 예, 맞죠. 예. Would you like some more? 디저트 먹었는데, 후식 먹었는데, 좀 더 먹을 거냐고. 어? 여기 뭐 보여요? Like. Would you like가 뭐하고 똑같다고? Want랑 똑같으니까, would you like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Do you want하고 바꿔 쓸 수 있다고요. Do you want some more dessert?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뭡니까 이거 그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이죠. 됐습니까?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썸을 쓴 이유 바로 밑에 또 묻는 문장 나오죠. 이번에도 썸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ny pencils with you? 뭐 사실은 얘는 안 해도 상관없는데 Do you have any pencils? 그래서 너는 연필 몇 개 가지고 있니? 뭐 너와 함께라고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연필 몇 개 있냐? Yes란 대답을 기대하는 거야. 진짜 연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으로 묻는 문장이니까 any를 썼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묻는 문장인데 여기는 써 후식을 권하고 있구나.
묻는 문장인데 진짜 갖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보세요. 네.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 She doesn't know about it.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케이. 선생님 여기 뭐 있는데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 저기 난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she 오 집에서 막 몰래 연습했구나. She has no idea about it 하고 갔다. 됐습니까? 여기 not이 사라지면 not이 사라지면 얘하고 얘하고 합쳐야 되겠죠. 뭐가 튀어나오겠어. 얘는 no로 바뀌겠죠. She has no idea about it. 됐습니까? 빠르게 고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some plans? 하고 싶은 얘기 영단계 써보면 오케이. 그래서 yes란 대답을 원하는 겁니까? 네. 진짜 계획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거죠? 네.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문장 맞는데. 틀린 데가 없네요. 네. Do you have any plans?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뭐 주말 계획이 궁금하면 For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주말 계획 묻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였던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you have any bread? 오케이. 영단계 해보면 Will you have any 약간의 됐습니까?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뭐 먹고 싶으면 빵 달락하고 아니면 그냥 굶어라. Will you have some bread? 됐습니까? 똑같이 묻는 문장인데 위에 건 일반적으로 사용된 any고요. 밑에 건 예외적으로 사용된 some이죠. 됐습니까? Okay. Will you have some bread? 그 다음 She didn't eat some food today. 하고 싶은 얘기 영단계 하니까 그녀가 먹지 않았다. 그래서 she didn't eat any food today. 그녀는 음식을 약간도 먹지 않았다. 조금의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음식 입에 대지도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해주세요. She ate no food today. 그렇죠. She ate no food today. She ate no food today. 하고 같은 표현이죠. 여기에 not이 사라지니까 얘하고 얘하고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자민이가 얘기했듯이 뭐가 튀어나오겠다? 얘는 no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다들 할 수 있었죠? 오케이. 계속해서 Are there some bookstores around here? 하고 싶은 얘기 뭐다? 여기 근처에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영어스럽게 뜻을 쓰면 이렇게 한 거죠. 근처에 서점 좀 있어요?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당연히 권유하는 거죠. 아니요. 서점 좀 드십시오. 이러면서. 그래서 Are there any bookstores around here? 해야 되겠죠. Are there any bookstores around here? 근처에 서점이 몇 개 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시험 문제도 뭐 나중에 뭐 시험 문제 나오면 some 나오면 뭐 any로 고치면 되고 any 나오면 some으로 고치면 되고 뭐 그러면 되겠죠. 응?
그따위로 공부해갖고 나중에 또 까먹어요. 또 까먹어. 각각 지금 우리가 썸을 애니로 고치는 이유가 뭐였고 애니를 썸으로 고쳐야 됐다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곱씹으면서 복습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하랍니다. 그럼 not 들어있으면 not 빼고 not 없으면 not 넣으래요. 오케이, 지금 써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써있는 문장의 영단계 I don't have what? Any plans? Plans는 plans인데 어떤? For this weekend. 그래서 나는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주말을 위한 어떤 계획들도. 난 주말 계획이 전혀 없다. I don't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Not을 빼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다? 얘가 없어지죠? 얘랑 얘랑 합쳐지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꾸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고요. 뜻은 바뀌겠죠. 나는 주말 계획이 몇 가지 있다. 나는 몇 가지 주말 계획이 있어요.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써있는 대로 영단계 하면 There isn't any water in the pond. 그래서 뭐다? 오케이, okay. There isn't any water. 약간의 물도 없다. In the pond. 연못에. 그럼 여기에 뭐 하란 말입니까? Not을 빼라죠. 그렇죠? 그럼 Not이 빠지면서 Some water in the pond. 그래서 약간의 물이 있다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우리말은 얘를 안 건드리는데 영어는 얘를 지금 건드려야 된다고요. 왜? 어떨 때 썸을 쓰고 어떨 때 애니를 쓴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There's some water in the pond. 연못에 물이 조금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buy some cookies for him. 지금 써있는 대로 영단계 하면 누가 다? What? 나는 그를 위해 쿠키 좀 살 거야. I will buy some cookies for him.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래죠.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I won't buy any cookies for him. 그런 건 되게 빨리 본다. I won't buy any cookies. 나는 전혀 어떤 쿠키도 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약간의 쿠키도, 조금의 쿠키도 안 살 거야. 난 쿠키 하나도 안 살 거야. I won't buy any cookies. 오케이, 그러면 얘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I will buy no cookies for him 하고도 갔죠. I will buy no cookies for him. I'll buy no cookies for him.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낯이 없죠 지금은. She wants to drink some tea. 낯이 없는 상태의 응단계 누가 다? 나는 원한다. 약간의 차를 마시고 싶어. 그녀는 차 약간 마시고 싶어 합니다. She wants to drink some tea.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낯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튀어나오고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가 되겠죠.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 그래서 여기 또 뭐가 보인다? Not any가 보이죠. 그래서 얘 사라질 거고요.
그럼 다시 does하고 want가 합쳐질 테니까 wants가 튀어나올 거고 she wants to drink no tea 하고 같은 뜻이다. She wants to drink no tea.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 됐습니까? 얘는 차를 전혀 마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썸과 에디를 포함해서 다음을 영작하래요. 누가? 그는 무엇을? 사과를 몇 개. 몇 개의 사과다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not 들어갑니까? 묻습니까? 아니라면 마음은 정해졌죠? 시제는? 그래서 he had 뭐 ate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some apples. He had some apples.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안 하던 거 갑자기 한번 해볼까요? s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he had a few. 오케이, apples 쓸 수 있다는 거 딱 생각했죠? 그러니까 a few apples 하고도 같은 표현이다. He had a few apples. He had some apples.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약간의 뭐하니? 필요로 하니? 너는 약간의 도움을 필요하니? 넌 필요하니? You need. 마음은 정해졌죠? 그래서 무슨 help?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묻고 있죠. 진짜 궁금한 거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뭘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애가 막 얼굴이 완전 죽상이야. 엄마한테 분명히 오늘 한 열 대는 두드려 맞은 것 같아. 그럴 땐 Do you need some help?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가서 이제 어머니 진정시키세요. 경찰차를 부르면 되지. 일을 키우네. 이거 안 될 놈이네. 아니야, 꼭 안 된다고는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초지정도 모르고 일단 막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디에? 그 너할 날 그 부엌에. 누가다? 약간의 음식도 없다. 됐습니까? 존재 표현이죠. 없었다네요. 근데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래서 과거에 약간도 없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푸드가 푸드란 단어가 사용될 예정이고 푸드는 셀 수가 당연히 셀 수가 없죠. 푸드는 셀 수가 없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다? 내가 이거 왜 따지고 있느냐? 이거야 이거죠. There wasn't죠. 그래서 There wasn't any food in the kitchen. There wasn't any food in the kitchen. 됐습니까? not이 있기 때문에 any랑 사용되는 게 정상적이죠. not any가 there was no food in the kitchen 해도 같은 표현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 없습니까? 소수력 문제였는데? 아, 그게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complaining 같고요. 이거는 self complaining 같고요. 오케이. 부사의 쓰임과 형태. 일반적인 형태는 어디에 ly인지 이해가. 형용사 어떤 시에 ly 붙이고 어찌시 되고 명사에 ly 붙이면 friendly, lovely, happily. 예? 걔가 왜 거기 들어가요? friendly, lovely.
friendly, lovely. 얘들은 무슨 시? 어떤 시? 친근한, 사랑스러운. 명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 형용사 된다.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예, 형태고요. 쓰임은 하는 일 몇 가지? 세 가지.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플러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네 가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그래서 쓰임도 얘기했고 형태, 형용사에 ly 붙인다는 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에 알맞은 부사형을 쓰래요. loud의 뜻은 시끄러운이죠. 그럼 시끄럽게는 뭐겠다? 시끄럽게 loudly 됐습니까? Don't speak loudly야. Don't speak loudly야. Don't speak loudly. 시끄럽게 말하지 마세요. In the museum,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됐습니까? 그다음 lucky의 뜻은 행운. 아 그래요? 얘가 행운이면 그러면 luck은 뭐 할래? 어, 얘가 행운이거든요. Lucky, 운 좋은이죠. 그러면 여기에 쓸 단어의 뜻은 운 좋게도겠죠. 운 좋게도. 그래서 운 좋게도 luckily. Luckily. Y로 끝났을 때 Y를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I로 바꾼 다음 ly. 운 좋은 lucky, 운 좋게도 luckily. 어떤 lucky, 어찌 luckily. 오케이. 그다음 safe의 뜻은 구하다. 그럼 save는 뭐 할래? 아닌데? 아, save 뭐였지? self 아닌데? self? 아니요 safe도 몰라? 와 환장할 노릇이다. 아, 그래서 내가 단어 시험 치잖아. 자, 3단어 거 이제 준비하세요. 시험지 뽑아놨으니까. 네. safe의 뜻은 안전한. safe. 그럼 여기 쓸 단어의 뜻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형, 안전하게는 뭐다? safely. They safely arrived their home. 그들은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real의 뜻은 진짜인, 사실인, 진실된. real banana, 진짜 바나나. 진짜 바나나. 진짜 바나나. 바나나 왜 real 바나나 들어가냐? 어? 오케이. 그럼 얘 뜻이 진짜인, 사실인이면 여기 쓸 녀석의 뜻은 어찌,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뭐? really. 진짜로, 정말로, really. 니들은 풀면서 그냥 뭐 기계처럼 L마에만 붙였냐? 무슨 뜻인지도 안 찾아보고. 어, 이것도 뭔 뜻인지 물어보면 또 100% 다 모르겠구만. 어? sudden. 그래, sudden attack. 갑작스러운 공격이라며. 어?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sudden. 이 뭐야, sudden attack? 갑작스러운.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sudden이 갑작스러운이면 여기 그 옆에 쓸 녀석의 우리말 뜻은 갑작스럽게는 suddenly. 준호 네 방에 suddenly 어머니께서 막 문 열고 들어오시잖아. 채빈이 방에 suddenly 하게 안 들어오세요? 아니 오질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준호야? 왜 그런 것 같아? 모르겠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안에 반응 하게 빠졌는데 녹화가 왜 필요해? 우리 아버지는 10분에 한 번씩 그 다음 비지네요. 비지의 뜻은 바쁜. 그럼 여기 쓸 녀석의 우리말 뜻은 바쁘게. 바쁘게는 비지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loudly 옆에다가는 반대말 우리 한번 해보자. loud loudly의 반대말. quiet. 오, 그렇지. quiet. quietly. 조용한 조용하게. quiet quietly. 응,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쓰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lucky luckily는 안 쓸 건데 다 알지 않나? 그렇지. unlucky, unluckily. 불행한, unlucky. 불행하게, unluckily. 됐습니까? 얘는 on을 붙여서 받으면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safe, safely 옆에는 뭐 쓸 것 같아요? danger. danger는 명사입니다. dangerous. dangerous의 뜻은 그 뭐다? 위험한. 위험한. 그럼 위험하게. dangerously. dangerous, dangerously. 위험한, 위험하게. 너무 길니까 이제 안 쓰죠. 귀찮아. 아, 귀찮아. dangerous, dangerously. 위험한, 위험하게. safe, safely. 안전한, 안전하게. 그 다음 simple. simple의 뜻은 간단한. 간단한, 단순한. 그럼 단순하게 simply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한데? 예, 특이해요. simple, simply. 간단한, simple. 간단하게, simply. simple, simply. 자, wonderful의 뜻은 아름다운. 아름다운하고 놀라운, 멋진. wonderful Korea. 잼버리 와가지고 애들이 wonderful Korea 이러고 있죠. 애들이. 누구가 아니고요. 행사인데요. 몰라요?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 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아, 그거. 뭘 욕먹어? 사람들이 실려갔는데. 아, 이게 뭔데? 우리 채빈이 어우 시사도 잘 알고 그래. 왜 나만 모르게 하는데? 응? 네가 모르는 게 아니고 네가 너무 시사라 뉴스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원더풀. 멋진. 환상적인. 그러면 멋지게 환상적이게는 wonderfully. 습니까? wonderfully. 오늘 막 워크북 풀이 하는데 다 맞았어. 아, wonderfully 하게 해냈다. 어? 심플의 반대말도 하고 싶어? complex? complicated? 복잡한 아니에요. 예. 나중에 알아봅시다. 나중에 하세요. 자, 봤고요. 그 다음, 다음 문장에서 어찌시 찾아서 밑줄 긋고 각 어찌시가 하는 일이 뭔지 얘기하래요. 네. 됐습니까? 그럼 어찌시는 어떻게 찾을래요? 0단계 끈을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말도 쓰라 했어. 그러면 they chose the gift carefully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y chose. chose. the gift. 아, 무슨 초, 뭐, 유딩들 영어 수업 시간 같다. carefully. they chose the gift carefully. okay, 누가 다? They가 chos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어디서 끊을까? 어디서 여기까지일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이냐고요? What?
오케이. 그래서 영상계 대부분 그들은 뭐 했다? 골랐다. 선택했다.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신경 써서. 중간에 꽝이 있나 봐요. They chose gift carefully. 그들은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선물을 선택했다. 중간에 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저 뭐를 좋아할까 심사숙고해서 골랐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 아니 뭔가 선물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거 고르는 거 아니었어요? 난 잘못 고르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부사는 누구다? 케어플리가 부사다. 왜 부사인데?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 아, How did they choose the gift라고 물었겠죠. 혹시 choose, chose, chosen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설마. 저기 있다, 너 아직 시험 안 친 거, 불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는 그냥. 어떻게 골랐니? 그래서, 케어플리가 부사인 첫 번째 이유. 방법.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는지 궁금한 의문 부사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두 번째 이유. 얘가 꾸며주는 말은 조심스럽게 그들이야. 조심스럽게 골랐다야. 조심스럽게 선물이야. 조심스럽게 골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수식하는 말을 쓰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carefully를 고르고 나서 여러분들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쓰라며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chose를 써야 되겠죠. 이거 긁고 이렇게 쓰란 말이야 지금. 어? 됐습니까? 뭐? 예. 갑자기 그건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얘는 왜? The children are so lovely. 0단계 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사는 그렇죠. ly 붙었으니까 부사겠죠. 그래서 여기 lovely 밑줄 끈 놈들은 전부 셀프 딱밤 좀 때리면 되겠죠. so가 부사죠. lovely는 형용사죠. 형용사. 그 시작할 때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 ly 붙었다고 다 부사 아니라고. 어? 딱 시험 문제 이거 진짜 선생님들 내는 거 좋아해요. lovely. 다음 중 단어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걸 고르세요. kindly, nicely, luckily, lovely, lately, friendly 이런 거 섞어놓고. 자, 그럼 얘가 꾸며주는 말 써야 되겠죠. 얘가 꾸며준 말은 매우 아이들이야, 매우 이다야, 매우 사랑스러우니야. 그래서 밑에다가 줄친 데다 써야 될 건 뭐? lovely겠죠. 어찌 어떻다, 매우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 Politely. 반갑죠? 인사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영단계 하면 그녀가 물었다. 나를 물었어? 나에게. 앙! 물었어요? 그녀가 나에게 방법을 물어봤어요. She asked me the way. 그녀가 나에게 방법을 매우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물어봤습니다.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
way는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줄 쳐야 할 부사는 politely. 여기는 부사가 두 개 있죠. 여기 부사 밑줄 한 군데만 쓰면 틀렸죠. 에스드 자, 그럼 부사가 두 개니까 꾸밈을 받는 단어도 두 개나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매우 그녀야 매우 물어봐 베리부터 찾고 있습니다. 베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매우 그녀야 매우 찾았다야 매우 나를이야 매우 방법이야 매우 예의 바르게야. 그래서 베리가 꾸며준 건 누구? politely. 그러면 이번엔 politely가 꾸며주는 말 잘 봐야 되겠죠? 예의 바르게 그녀야, 예의 바르게 물어봤다야, 예의 바르게 나에게야, 나의 예의 바르게 방법이야, 예의 바르게 물어봤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베리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고 어찌 매우 예의 바르게 베리는 politely를 꾸며주고 있고요. politely 예의 바르게 라는 이 politely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다? 에스크들을 꾸며주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소피아 스픽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English and Korea.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뭐? Well. Sophia speaks English and Korean well. 그러면 잘, well이 하는 일은 잘 소피아야, 잘 말한다야, 잘 영어 한국어야, 뭐야? 잘 말한다.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의 well. 소피아는 영어와 한국어를 잘 구사합니다. Sophia speaks English and Korean well.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그래서 0단계 그 영화는 매우 흥미로웠었다. 재밌었다. 그래서 interest의 뜻은 흥미롭게 만드는 것. 아니, 만들다.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 그래서 interesting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럼 베리가 하는 일이 뭔지 보겠습니다. 매우 영화야, 매우 재미있느냐. 매우 재미있는. 그래서 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베리 interesting을 꾸며주고 있다. 그 다음 계속 3번 누가 다? You should not eat. What? How? So quickly.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점심 식사를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빠르게 점심 먹으면 안 돼. You should not eat lunch so quickly. 그래서 so도 부사고 quickly도 부사다. 그러면 quick이 오지 못하고 quickly가 와야 되는 이유는 quick의 뜻은 빠른. 빠른 먹으면 안 된다야? 빠르게 먹으면 안 된다야? 그러면 quickly가 왔어. 그럼 quickly가 하는 일 빠르게 먹어서는 안 된다죠. 그래서 얘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 그 다음 so가 하는 일은 매우 먹으면 안 된다야, 매우 점심이야, 매우 빠르게야. 그래서 so는 또 다른 부사인 quickly를 꾸며주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quickly는 먹으면 안 된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The prince and princess lived happily ever after. Ever after의 뜻은 이후로 쭉 이란 뜻입니다. 그 이후로 쭉. The prince and princess lived happily ever after. Prince and princess. 그 왕자와 공주가 뭐 했다? 살았다? 어찌 살았다? 이후로 쭉. 됐습니까? 해필리가 와야 되는 이유. 행복하게 살았다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행복하니 올 자리는 여기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